오빠가 한 해 동안 나 많이 사랑해줘서 준 상이야. 아 진짜? 내가 오빠 생각하면서 쓴 거야. 아 진짜? 뭐야 이게? 가방 47만 8천 원? 오빠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쓴 거야. 그거 좀 내줘. 야 이걸 왜 내가 내냐? 야 Hey brother, stop! Yeah. Yo! 선물이니까 이것 좀 사. 카타르! 오케이. 에이 브라더, 오늘 우리 용감한 녀석들이 2012년 용감한 시상식을 준비했다. 2012 용감한 시상식! 오케이. 2012 용감한 시상식 첫 번째 상은 공로상입니다. 개콘이 방송되고 있는 시간에도 클럽에서 개콘을 보지 않고 있는 여성 팬층을 확보한 공이 큰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2012 공로상! 축하드립니다. 황현희! 황현희! 아니, 무슨 걸? 황현희, 황현희! 쓸데없는 짓 하고 연애 대상을 달라고! 황현희 씨는 개콘 여성 팬 확보를 위해 클럽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도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바로 남자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등의 유행어를 남발하며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시간에도 개콘을 널리 알렸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자 어디 갔어? 축하합니다! 여자 어디 갔어?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황현희 씨. 계속해서 두 번째 상입니다. 2012 자기관리상. 지난 2012년 스캔들 한 번 없이 깨끗한 연애활동, 철저한 자기관리로 주위 동료 연예인들에게 귀감이 된 분입니다. 이번 시상은요, 전년도 수상자이신 유민상 씨가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유민상 씨. 아, 예, 예. 시상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요? 네. 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2012 자기 관리상! 와. 축하드립니다. 유민상 씨! 유민상 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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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관리, 아, 예, 예. 4년 연속! 4년 연속! 유민상 씨는 데뷔 후에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하여 단 한 번의 스캔들도 없이 본능을 이성으로 누르며 겸손하게 개그에만 집중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럴라고? 아, 또 상이 있네요. 또 상이 네, 또 상이 있습니다. 안 줘도 되는데? 음식점 같이 가기 싫은 연예인 1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미팅에 안 나왔으면 하는 연예인 1위. 왜? 네, 왜? 여자친구 말고 남자친구가 가장 많은 연예인 1위. 왜? 네. 왜? 왜? 축하드립니다. 왜? 주말에 집에 가장 오래 있는 연예인 1위. 축하합니다. 예, 아, 예. 유민상 씨, 오가랑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2012 용감한 녀석들 시상식 마지막 부문입니다. 아, 기대 기대. 2012 핫 스타상인데요. 올해 개콘 멤버들이 뽑은 최고의 핫 스타상. 아, 기대 기대. 와. 기대 기대. 그리고 보라 씨가 발표해 주세요. 와. 와. 축하합니다. 송중기 씨. 송중기. 와, 축하드립니다. 송중기. 송중기 씨. 아, 왜 불렀어요? 아니 왜 불렀어요 너를? 송중기 씨가 바쁘신 관계로 송준근 씨께서 대리 시상하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뭐 많이들 실망하신 것 같은데요. 아 뭐 솔직히 송중기나 송중근이나 한 끗 차이 아닙니까? 와 용감해. 용감해. 오케이 오케이. 늑대 소년 송중기 잘 들어. 와 와 와. 나도 밤엔 늑대다. 용감해. 2012 용감한 시상식. 기어. 가수 맞아요, 가수? 헤이 브라더. 우리 너의 고민을 대신 소리쳐주는 락하는 용감한 녀석들 너의 고민을 얘기해봐. 아, 진짜 해결해줄 거예요? 오케이.
아직 고민이요. 더 큰 소리로. 연말이라 외로워요, 연말이라. 오. 오케이. 연말이라 외로워하는 솔로들을 위한 노래. 솔로들을 위한 rock. 검술들이 싫은 사람, 옆구리가 시린 사람 모여라 다 같이. 해돋이가는 커플들, 짜증나는 솔로들은 모여라 다 같이. 모여라. 다 모였어요. 예! 솔로들 다 모였어요. 외로운 나는 보신각에서 종 치는 거 본방사수 하려고 TV 보고 있는데 내 언니는 남자친구랑 정동진의 해돋이 보러 간다 그러면 짜증나죠? 예! 내일인데 벌써부터 예쁜 옷 고르고 있는 거 보면 꼴 보기 싫죠? 와우! 백이백이 꼴백이! 그럼 언니가 좋아하는 그 예쁜 옷 내가 먼저 입고 나가는 거 어때? 와우! 오케이. 예쁜 옷을 먼저 입고 나갔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갈 생각에 잠이 들었다. 그럼 알람 꺼버리는 건 어때? 이렇게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누나가 남자친구랑 정동진으로 1박 2일 여행 간다. 엄마한테 얘기해버리는 거 어때? 와! 그래, 그거 좀 깨끗해! 우리 모두 힘을 내. 힘이 들 땐 노래해. 모두 함께 외쳐봐. 달려보는 거야. 하주 대신 반성으로. 걱정 대신 결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려. 우리가 바로 락하는 용감한 여성들.